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구미의 가수 박규호입니다. 오. 우리 집은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 그리고 아내와 저, 네 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는 20년 차 영어 선생님으로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네. 5시면 퇴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살 때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려니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청원 경찰을 시작으로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화물 기사 등등 13가지 직종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적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합격해서 살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해서 아이들 밥 먹이고 네. 학교 갈 준비물 챙겨주고 네. 출근길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면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바로 오늘 저녁은 뭐 해먹지? 입니다. 저는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저녁장을 봅니다. 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같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네. 주부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알죠.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고기를 구워 먹냐, 네.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면 아침에 저와 애들이 먹던 설거지에 아내가 먹고 간 설거지까지 다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 저녁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줍니다. 식사가 끝나면 세탁기를 돌립니다. 어찌어찌 집안일이 끝나면 밤 10시가 됩니다. 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그제서야 제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아내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예, 네, 얘기하세요. 아내는 자기가 먹은 것도 설거지를 안 하고 네. 옷도 여기저기 던져놓습니다. 다 제가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면 아내는 제게 어차피 할 거 짜증내지 말고 기분 좋게 해 라고 합니다. 제 말을 바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주부님들은 제 고통 이해하시죠? 네.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해야죠. 오늘 살림남 가수의 멋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살림하는 남자 구미의 가수 박규호 씨가 부를 곡 김광석의 그날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를 생각하는 것.